한국과 미국, 일본 등 최강마를 가리는 코리아컵과 코리아 스프린트가 어제 레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30도가 넘는 더운 날씨에도 2만 7천여 명의 관람객이 모여 응원 열기를 더했는데요. 김효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출발음이 울리자 경주마 11마리가 일제히 땅을 박차고 뛰어나갑니다. 어제 과천 레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린 제7회 코리아컵.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경주마들이 일본과 미국 등 해외 우수 경주마들과 1800m를 달리며 1분 50초간 한판 승부를 가립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인 일본의 크라운 프라이드가 초반부터 선두를 차지하며 앞서 나갔고 2위인 일본의 윌슨 테로소와 격차를 벌리며 5마신 차이로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습니다. 크라운 프라이드와 함께 달린 요코야마 기수는 일본에서 온 경마 팬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국で、すごく乗ってみたいという気持ちがありましたし、初めて今日乗せていただいて、こうしていい結果を出すことができて、韓国がもっと好きになりました。また来年も来るチャンスがあれば、また来たいと思います。 한국 경마 팬들의 기대를 받은 글로벌 히트는 3위를 차지했습니다. 경마 강국인 일본 경주마의 벽을 넘진 못했지만 한층 높아진 기량을 뽐냈습니다. 지난해 한국 경마 최초로 세계 경마 1군급으로 격산된 코리아컵은 올해 세계적인 경마 축제 미국 브리더스컵 월드 챔피언십 출전권이 걸려 있어 수많은 경마 팬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코리아컵에선 일본의 크라운 프라이드가 지난해에 이어 2연승을 거두며 미국 브리더스컵 출전권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한편 이날 열린 코리아 스프린트 경주에서는 우승 후보였던 일본의 리메이크가 후반 직선주로에서 추월하며 미국 브리더스컵 월드 챔피언십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